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건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TV입니다. 현 시점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대 난제를 꼽자면 단연 개발행위허가 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득하기 위한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시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진행 중 지역 주민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민원 문제 역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주요 난제로 꼽힙니다. 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농지가 감소하고 경관이 훼손되며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이 우려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환경 영향, 지역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급적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태양광 패널 개발, 태양광 발전 시설과 농업을 연계한 복합단지 조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태양광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용 태양광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라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늘려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작으로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여 사업의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